이러한 그 문제를 인식을 하고 지난 8월 달에 장비 부품 소재 산업 경쟁력 강화 대책을 네. 발표를 했잖아요. 네. 20대 품목은 1년 내에 공급을 좀 원활하게 하겠다. 또한 80개 품목은 5년 내에 공급을 원활하게 하겠다. 그래서 아까 100개 품목을 중점적으로 공급 원활화를 하는 내용을 발표한 걸로 알고 있는데 그 내용에 대해서 조금 설명을 좀 아시면 해주시고 그 좀 그것으로 충분하겠는가 적절한가 이런 얘기도 좀 같이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. 뭐 사회자님 잘 아시겠지만 사실 정부가 굉장히 소재 부품 쪽에 국산화 노력은 굉장히 오랫동안 해왔더랬습니다. 그런데 이번에 그 일본의 이런 조치로 인해 가지고 굉장히 이제 우리나라 전체가 흔들리고 우리나라 R&D 전체 전반에 대한 점검 재점검도 일어났습니다. 그래서 이번에 그 정부가 8월 초에 발표한 그 내용의 핵심은 금방 말씀하신 대로 그 일본에서 우리가 1,120개 중에서 민간 품목을 제외한 비민간 품목, 우리가 개별 허가를 받아야 되는 품목 중에서 다 틀었습니다. 채로 틀어가지고 그 중에서 필요한 딱 100개 리스트를 쇼팁 리스트라고 했습니다. 그래서 그 내용이 뭔지는 지금 저희들이 대외적으로 공개를 안 하고 있습니다만 그 중에서 20개는 단기간에 기술 개발을 통해서 확보할 수 있을 것이다 생각합니다. 아까 예를 말씀드리면 그 보라 폴리이미드 같은 경우에 지금 대기업들이 기술 개발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때는 20개는 1년 내에 상용화를 제품 기술 개발을 추진을 하고 나머지 80개는 5년 내 최단기간 내에 자립화를 추구한다는 그런 거대한 비전을 발표를 했고요. 거기는 구체적으로 매년 1조 이상씩 투자한다고 지금 되어 있습니다. 그리고 좀 핵심적으로 그 1조는 R&D 개발로 R&D, 그렇게 투자하겠다는 R&D입니다. 거죠? 사실 부품 소재 쪽에 R&D 예산이 초창기 2000년도하고 2010년도 WPM, 월드 프리미엄 머티리얼 대책 또는 2000년도에 소재 부품 국산화 계획할 때는 반짝해서 좀 늘었다가 사실은 2011년도하고 2017년도 비교로는 소재 부품 예산이 3분의 1로 줄었습니다. 그러니까 정부가 조금만 뭐 이렇게 경제가 좋아지면 소재 부품 쪽에 투자를 안 합니다. 왜냐하면 당장 성과가 안 나오니까요. 그런데 이번 일을 기화로 해서 정부가 이제 각성을 해서 정말 앞으로 매년 1조씩 투자하기로 이제 계획을 했고요. 그 소재 부품 장비 특히 이제 이게 임시법으로 되어 있지 않습니까? 한시법입니다. 그런데 이것을 이제 영속적으로 전시하는 법으로 계속법으로 바꾸는 한편 이 위원장이 사실은 그 산업부 장관이 있는데 이것을 부총리를 격상을 시켰습니다. 그리고 이게 이제 이 기재가 제대로 돌아갈 수 있도록 그 수요기업하고 위원회를 만들어서 수시로 체크할 수 있도록 하는 그 대책을 이제 수립했고요. 금융, 입지, 세제, 그다음에 그 해외 그 M&A, 그다음 R&D 추진 체계 굉장히 다각적인 차원에서 예전하고는 다른 굉장히 입체적인 전략을 발표를 했습니다. 굉장히 정부에서 고심 끝에 발표를 했기 때문에 지금 시점에서 본다면 그대로만 한다 그러면 정말 그 일본의 우리 기술 종속을 이길 수 있다는 그런 자신감이 생길 정도인데요. 그 문제는 그걸 계속적으로 추진해 나가야 된다는 그게 중요합니다.